Josie, let's go. 난 왜 대체 무엇을 위해 꿈꾸고 있는지, 난 왜 다른 누군가를 위해 애쓰고 있는지. I don't know who you are. 뒷마성 미터 이름 맨 거기 너는 대체 누군데. I don't know what do you want. 내 안에 생각이 파도를 치네. Fly to the sky, we keep running every day. 어떤 것을 맞지 못해 하고 되고 하는 대로 하는 것에 미쳐버린 난데 그게 tired bar goes out. 이제 난 지쳐 닥쳐 내 멋대로 살래. 떠들어봤자 안 들려. I don't know who you are. 미워 속 미터 이름 맨 거기 너는 대체 누군데. I don't know what do you want. 내 안에 생각이 파도를 치네. Fly to the sky. We keep running every day. 이제 난 알 건다 알아. 그런 가르치려 말고 no no. 나기도 해 난 나기도 해. 다른 길을 택하 나를 믿어볼래. 아직 어린 나에게 그 느끼되는 걸 해본다. 저 하늘 끝에 뭐가 있는지 해본다. 생각에 잠긴 척도 했었지. 모르겠어 난 알면서 모르는 척 했었지. 이제 좀 쉬자. 이도 저도 아닌 내 상황 그 어디쯤. Fly to the sky, we keep running every day. 세계 코로나19로 일단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우리 투지 팬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는지 안 궁금하세요? 당연히 궁금해요. 제가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죄송해요. 일단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근데 저희도 잘 지내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저희가 미니 라이브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너무 떨리네요. 일단 여러분들 일단 코로나 19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미니 라이브로 해서 네. 너무 좋은 것 같고 네.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미니 라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셔서 활력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좋아요. 네. 리더의 한 말씀입니다. 아우 떨리네요. 네. 자기 소개부터 스무 살 말한다. 저부터 할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투지에서 베이스를 치고 있는 막내 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투지에서 최장신 마티형을 맡고 있는 현웅입니다. 야 최장신 백구신. 안녕하세요. 투지의 드럼을 맡고 있는 범준입니다. 예 범준. 안녕하세요. 투지의 보컬 호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투지에서 기타리스트랑 보컬하고 있는 지섭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랜만에 이제 팬분들과 이제 소통하는 시간을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잖아요. 네, 네. 이번 시간이 좀 특별한 만큼 네. 진짜 특
특별한 MC를 모셨어요. 네. 누구죠? 아, 뭐, 진짜 귀한 분을 근데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몰라요. 아, 진짜. 아무튼 뭐예요? 아, 진짜 모르고. 아무튼 진짜 말도 잘하시고 네. 목소리도 좋으시고 와. 되게 센스까지 넘치셔가지고 되게 약간 MC 쪽에 되게 유명하신 분을 아, 제가 지금 저기 계신 거 저기 앉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존재하나요? 네, 계세요. 아, 네, 그래서 저희를 좀 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네네.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 그럼 제가 일단 모시러 한번 가볼게요. 아,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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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이죠.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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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본인이 나오시는지? 네, 아, 제가 이번에 MC 이번에 와가지고 네 이번에 MC를 한번 맡게 됐습니다. 혹시 정현 씨가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2G 미니 라이브랑 이제 팬 미팅을 한번 제가 특별 MC로 한번 맡아봤는데요. 박수! 잘할 수 있습니까? 아, 지금 사실 되게 많이 떨려요. 제가 아, MC를 처음 해보는 것도 그렇지만 따라요. 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팬분들과 이제 저희랑 이제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자리에서 제가 MC를 맡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떨리고 그쵸. 또 한편으로는 더 이렇게 설레는데 그쵸. 아, 아무튼 한번 제가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이팅!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순서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네, 오랜만에 이제 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이라서 저희 다 아마 떨릴 거예요. 또 설레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2G 멤버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요거에 대해서 근황 토크를 네.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재밌게 빈칸 토크 형식으로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 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좀 약간 이런 거죠. 내가 최근 이제 구매한 것은 땡땡땡이다. 약간 요거를 아~ 제가 이제 한 명 한 명씩 가면은 아~ 이제 답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알겠습니다. 시간을 네.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너는 특별하게 또 특별하게 뽑기 통을 아~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요. 본인이 준비할 줄 알았어요. 아~ 네, 감독님들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감동할 뻔했네.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 한번 감동할 뻔했네. 네. 지금 되게 여러 가지 색깔들이 알록달록하게 있어요. 요거를 멤버분들이 하나씩 뽑아주시면 돼요. 네. 네, 요거를 뽑아주시고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제가 이렇게 갈 때마다 답을 바로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못하면요? 못하면은 제가 아, 뭘 또 준비했나 봐. 응징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뿅망치가 여기 준비되어 있는데 이걸로 제가 가가지고 바로 진짜 봐주는 거 없고 바로 풀 거예요. 풀스윙으로. 네, 풀스윙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현웅이 형부터 하나 뽑아주세요. 정현 씨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뭐죠? 저는 보라죠. 아, 그럼 보라색 하겠습니다. 네. 갑니다. 보라색. 이렇게 카메라에. 네. 제가 이거를. 아, 제가 들고 있어요. 그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한 들고 있으시죠. 네. 가장 최근 통화한 사람은? 자,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범준이. 현웅이 형. 전 귀염중이 막내. 엄마 하트. 아, 엄마 하트. 나 진짜 엄마. 범준이 형이랑 현웅이 형 각자한테 뭐 언제 했어요? 아, 범준이가 어디냐고. 아, 아까. 네. 현웅이 형이 약간 늦는 바람에. 아, 네. 지금 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 지서병은 어머님이랑 통화하셨고 귀염둥이 막내는 누구예요? 되게 귀엽나 봐요. 안 귀여울 것 같은데. 혹시 되게 본인이라고 기대하시고. 아, 기대 아니에요. 저 몰라요. 네. 뭘 몰라요? 정현 씨가 해놨는데. 사실 제가 우진이 형 폰으로 제가 몰래 네, 귀염둥이 막내라고. 심지어 못해요. 귀염둥이 막내. 아, 귀염둥이라고. 네. 네, 그렇게 한번 제가 저장을 한번 해봤고요. 아무튼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범준이 형이 하나 뽑아주세요. 저는 일단 락앤롤이기 때문에 네. 빨간 색깔. 아니, 범준이 형 지금 머리가. 네. 네, 주세요. 아, 네. 머리가 혹시 오늘 강풍주의보 오늘 바람이 이쪽에서 건너서 아니 지금 태풍마다 맞고 오셨어요. 네, 재난문자가 안 왔는데 그러니까 아, 혼자 지금 멋있지 않아요? 네, 멋있어요. 멋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아니, 멋있다 그러니까 멋있는데 지금 한쪽이 너무 많이 쏠려가지고 아, 잠깐 커튼 좀 치겠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밖에 강풍이 많이 부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범준이 형이 뽑은 질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핸드폰 앱은 이거예요. 오케이. 네, 자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유튜브 엄청. 아, 유튜브. 넷플릭스. 넷플릭스. 오. 알겠다.
잘합니까? 유튜브, 유튜브, 넷플릭스. 넷플릭스. 정현 씨는요? 정현 씨는 하나 아니네. 저도 사실 고민되긴 하는데 저도 유튜브. 그죠? 네, 저도 유튜브 봅니다. 넷플릭스에서 뭐 봐요, 형님요? 저는 루시퍼라는 미국 드라마인데. 아, 루시퍼? 네. 어, 처음 들어봐요, 저. 어, 이게 드라마 되게 재밌어요. 아, 진짜요? 뭐예요? 루시퍼? 그러니까 네, 루시퍼가 이제 진짜 루시퍼예요. 그 타락한 악마? 천사. 네. 아... 그 천사가 이제 어떤 형사와 같이 이렇게 막.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범준이 형은 뭐 봐요? 저는 그 요즘 그렇게 트렌디하고 핫한 네. 이태원 클래스입니다. 아, 이태원 클래스. 형 그거 종영한 지 오래됐다니까. 아, 좀 이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세대 차이가 좀 나서. 아, 세대 차이라니요, 형님. 형님이요? 네. 아, 보다 잘생겼어요, 형님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범준이 형은 유튜브에서 뭐 자주 보세요? 저는 사실 이게 말하기 굉장히 부끄럽지만 네. 저는 당당하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메이플 스토리에 빠져 있어서 아, 요즘 아. 메이플 스토리 게임 방송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아, 게임 방송. 아,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석 공개 컨텐츠가 유튜브에 다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침대가 이제 호진이 형이랑 다른 침대여가지고 제가 위에 볼 수 있어요. 제가 2층에 있어가지고. 근데 호진이 형이랑 저도 좀 늦게 자는 편이어가지고 보면은 호진이 형이 이제 노트북으로 게임을 엄청 하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레벨업하고 네. 있습니다. 공략을 보셔가지고 네. 연습은 안 해요. 어? 네. 알겠습니다. 진짜 말끝날 거예요. 자, 지성이 형은 뭐 보세요? 아, 저는 네. 이제 좀 숙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 어, 제가 숙소에서 이제 게임을 하죠, 저희가. 네, 그렇죠. 게임을 하는데 솔직히 제일 잘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네. 그 게임의 공략을 보고 있습니다. 어... 혹시 정현이는 그러면 유튜브에서 뭐 보나요? 아, 저는 주로 보는 거는 이제 베이스 실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베이스 영상을 자주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채널이 가장? 아,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거 좀 밝혀드리면은 네. 제가 그 영상에서 딱 보는 그 조금 제가 저만의 노하우 이제 팁을 뽑는 노하우가 있어요. 네. 요거를 좀 알려드리면 이제 다른 분들이 저를 또 쫓아오실까봐 노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넘기셔가지고 호진이 형이 호진이 형 뭐니까 호진이 형이 바로 말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초록색 받아주세요. 최근 내가 가장 뿌듯했던 일? 어, 알겠습니다. 요거는 살짝 감동 코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동 코드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왜 감동 코드로 말해요? 아니, 오늘 혹시 재난 있었나요, 재난? 네, 왜요? 왜요? 여긴 강풍이 오고 여기 벼락을 벼락을 맞았어요. 아니, 벼락을 맞았었죠. 강풍이라니요. 알겠습니다. 요즘 트렌디한 머리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하고 싶은데 말할 게 없어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 것 같았어요. 아, 직접 하세요. 네. 일단 최근 가장 뿌듯했던 일. 네, 알겠습니다. 그럼 뽑은 벼락 맞은 호진이 형부터 네. 한번 가보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뿌듯했던 일은 네. 제가 열심히 노래를 하다 보니 네, 네. 이 성대의 결절이. 아, 결절이 맞아요. 얼마 전에 왔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네. 노래하는데 큰 이상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이 노력의 증거인 것 같아서 네.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 결절이었다. 맞아요, 맞아요. 최근에 병원 갔다 와가지고 또 결절. 자기 성대 사진 보여주고. 네. 알겠습니다. 지사병은요? 아, 저는 우리 호진이. 호진이가 노래를 하다가 이제 머리에 두성을 깨달았죠. 네, 네. 두성을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막이 얇은 막이 터지는 경우가 있다고 배웠거든요. 네. 이제 그 드디어 그 막이. 네. 터졌대요. 뭔가 그렇게만 말하니까 제가 뭔가 되게 장족의 발전을 한 듯한. 아, 발전하셨죠. 발전하셨죠. 네. 그리고 같이 보컬을 하는 입장에서 또 친구, 또 친구인데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럴 수 있죠. 범준이 형은 뭐예요? 아, 저는 그 숙소에 네. NBA라는 게임이 있어요. 아, 네. 거기서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진 사람이 뭐 사주기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긴 하는데 네. 그 유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네. 이 지섭인데? 지섭이가 이제 치킨 한 20만원어치 정도 20만원어치야 저희를 사준 기억이 있는데 네. 그때 가장 뿌듯했던 것 같아요. 아, 그게 뿌듯해요? 네, 그런 점이 뿌듯하더라고요. 한두 마리 사주지, 한두 마리. 네. 한두 마리는 너무 했다. 아, 한두 마리지. 우리 엄마 보고 있어. 알겠습니다. 범지 형이 한번 카메라 보고 한번 감사 인사를. 아,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사준 거야, 그거. 아, 너무 항상 자주 먹고 있어서 네. 뭘 자주 감사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현우이 형 다음에 치킨을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네. 네. 그 요즘 자전거를 탔는데 아. 딱 자전거를 타고 와서 이렇게 하체가 이제 딱 단단해지고 하체가 튼실해졌어요? 네, 튼실해졌어요. 오! 튼실해졌네.
왜 때려? 아, 진짜 딱딱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현 씨도 제가... 말씀하셔야 돼요. 아, 저요? 저는 저희 멤버들끼리 매일매일 합주를 할 때 이제 가끔 매일매일 느끼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이제 팍팍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저희가 요거는 좀 안 맞았었는데 조금 요건 좀 많이 맞는다. 약간 이런 게 느낄 때 그쵸. 이런 게 느껴질 때 많이 뿌듯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 형은 굉장히 자기야. 알겠습니다. 이제 적응할 때도 됐어. 네. 지금 지사병이 들고 있으니까 지사병이 하나 뽑아주세요. 전 남색 뽑겠습니다. 네. 재밌는 게 있을 것 같아.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OO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왔어, 뭐야? 아니. 예? 자신들이 때려. 저거죠, 이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저 대답 한 거예요. 한 거예요. 난 인정, 전 인정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한 번만 읊어주세요. 뭐라고요? 아, 아시잖아요, 다들. 아니죠. 모르는 척 하세요. 왓썹프로는 왓썹프로도 인정하는데. 왓썹프로도 인정. 맨날 보면은 먼저 왓썹프로 하고. 왓썹프로맨. 지사병이 아니가 무슨 의미예요? 아니. 약간 이게 먼저 앞에 시작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현이가 합주하는데 형. 기타 좀 빠른 것 같은데요? 네. 아, 아니, 아까 이렇게 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식. 알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경쟁 구도 같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저도 없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번 거는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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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파란색 나 한번 뽑아볼게요. 똥마치 저 한번 주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똥마치. 네. 자, 저는 숫자를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할 겁니다. 네. 자, 셋을 넘는 사람 진짜 뿅 맞지 맞는 거예요. 진짜 세게 때릴 것 같아. 그러니까. 최근 내가 빠진 음식은 뭐뭐이다. 네. 바로 가시죠. 하나, 둘, 셋. 떡볶이. 하나, 둘, 셋. 과자. 하나, 둘, 셋. 빵. 하나, 둘, 셋. 17차. 예. 예. 음식이지. 아, 음식이죠. 그런가요? 일단은. 최근이 떠는 것 같아요. 이 떡볶이. 제가 있을 저도 떨린 거 느꼈어요. 사실 요즘 빠진 음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네. 떡볶이는 제가 좀 저번에 아니죠. 아, 저번이가 아니죠. 지금 곧 저희가 그 전에 이미 찍었는데 또 곧 이제 올라갈 저희가 요리 컨텐츠를 준비해놨어요. 요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갈 건데 여기서 살짝 스포를 해드리고요. 원래 제가 평소에 떡볶이를 엄청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숙소에서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저는 저만의 길로 무조건 떡볶이를 고집합니다. 네, 떡볶이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빠진 음식은 얘기 못했는데 어쨌든 대답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범준이 형 뭐라고 했죠? 저는 과자. 아, 과자. 네. 그쵸, 과자. 범준이 형 맞아요. 군것질을 자주 해가지고. 누구나 다 과자는 좋아하죠. 그쵸, 예, 네, 맞아요. 가장 좋아하시는 과자 뭐예요? 생각은 딱히 안 해봤는데 저는 짱구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짱구? 짱구. 네. 짱구. 김부각. 김부각. 짱구. 이거 의외다. 리허설 할 때 빈츠라고. 그러니까 리허설. 이게 저희가 리허설을 몇 번 몇 번이나 했는데 할 때마다 바뀌는 네 알겠습니다. 호진이 형은 뭐예요? 저는 핫바예요. 핫바. 1일 1로 핫바 중인데. 그쵸. 아, 맞아요. 호진이 형은 편의점에 들어가면 무조건 핫바부터 갑니다. 한길 같은 사람. 네. 오늘 범죄 여의상이 오늘 약간 서울 우유를 연상시키시네서 서울 우유가 좋았어. 좋았다. 서울 우유. 아 좋았습니다. 네. 요즘 드러머들이 다 이렇게 입지 않나요? 아 진짜. 아 그래요? 아 모르. 네, 아,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사병은 뭐예요? 아 17차요. 17차. 17차. 17차 엄청 많이 먹어요. 네. 17차. 17차. 네. 혹시 현웅이 형 궁금하네요. 저도 약간 그런 쪽인데 그 오뜨라고 하세요? 오뜨? 아 오뜨. 오뜨 맛있지. 아 오뜨 맛있지. 치즈 들어간 거. 네. 오뜨가 히히템이에요. 맞아. 오뜨 치즈랑 초코 있잖아요. 네 맞아. 이게 맨날 파는 게 아니고. 우유에 참 넣어서 먹으면은. 맞아요 맞아요. 맛있잖아요. 와. 진짜 맞아요.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첫 번째 순서로 이렇게 빈칸 토크 한번 해봤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한번 토크를 진행해봤는데 저희 지금 이렇게 딱 제가 끝에서 한번 봤을 때. 이쯤에서 살짝 다 약간 가만히 못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가만히 계시네요. 슬슬 근질근질 거리시네요. 제가 계속 봤을 때 조금 근질근질 거리시는 것 같은데
이쯤에서 저희가 한 곡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요거의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은 바로 최초 공개입니다. 그렇죠. 네, 최초 공개.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에서도 한 번도 조금이라도 보여드린 적이 없었던 그런 곡인데, 요거는 일단 곡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비스티 보이즈라는 밴드의 Fight for Your Right이라고 저희가 한 번도 안 보여드린 커버곡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요거는 곡이 어떤지 한번 곡 좀 더 세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곡이고, 그쵸? 또 이제 듣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이렇게 펀치감 있죠. 펀치감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몸이 이렇게 붕붕 뜰 수밖에 없는 그런 곡인데다가, 그쵸? 또 이게 이제 저희가 노래를 이렇게 하는 입장으로서, 그쵸?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이번에 노래를 하기 때문에, 네네. 그건 아마 이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과연 누굴까요? 이 두 명을 제외하고, 그쵸? 그쵸? 현웅이 형이 노래를 할 수 있는 거고, 범준이 형이 노래를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누가 할까요? 그거 전 지금 빨리 얼른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네. 얼른 가면 안 된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Fight for Your Right 커버곡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안녕.